안녕하세요. 김재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 삼동역 인근에 있는 신축 빌라를 준비했는데요. 1층에 있는 테라스 세대를 보여드릴 거예요. 경기도 광주 중에서 교통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번에 3월 말에 GTX 성남역하고 또 가까워요. 삼동에서 타시면 이매역, 성남역. 그래서 한 20분이면 자차든 걸어서 전철을 타고 가시든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셔도 20분이면 충분하게 GTX A라인 이용하실 수가 있어서 수도권 쪽으로 아니면 동탄 신도시 쪽으로 해서 GTX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광주 전반적으로 보면 전철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 집이 흔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남하고 경계에 있는 입지적인 메리트가 또 있고요. 삼동역은요. 그리고 삼동역 자체는 부지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삼동역에서 계속 나오는 집들은 거의 20년이 되더라도 한 1억 이상 또 붙어서 좀 매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축이에요. 신축이라서 4억 초반대로 중반이 조금 안 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입지가 역세권, 초역세권, 도보로 10분이면 천천히 걸어도 8분, 10분이면 삼동역 이용하시고 경랑선 이용해서 신분당선 판교 강남까지도 수월하게 가실 수도 있고 GTX A라인 또 편안하게 탈수 있는 아주 위치가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위례 신사선까지의 교통 호재가 있는 곳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2개동 16세대로 예전에 큰 타입은 거의 다 나갔고요. 한 가지 타입이 있는데 우천의 추천 영상을 클릭하시면 조금 구조가 다른 세대가 두 세대가 남아 있어요. 문의하시면 또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해당 세대는 전용 면적 22평이고요. 실사용 면적은 방세 개, 욕실 두 개로 32평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고급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세대 1층 테라스까지 작은 방으로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곳이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편안하게 문의 오시고 복층은 있었는데 나갔고요. 1층 하나, 2층, 3층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관 전실에서부터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가보실게요. 이곳은 주차는 지상용으로 100%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에 통은 필로티 주차장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었는데 해당 세대의 구조는 지상용으로 100% 사용하실 수가 있고 손님들 오셨을 때는 우측에 국유지가 약간 가까이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관 전실에서 방두 개, 그리고 주방, 거실, 그리고 주방 뒤로 해서 안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자, 3연동으로 슬라이딩 도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4칸짜리 신발장이 키가 높고 띄움 시공이 다 되어 있어요. 광폭 사이즈의 포세린 타일로 지금 바닥하고 디딤석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건 참 마음에 드는데 통으로 타일을 지금 통짜로 한 장, 한장 조금 해서 두 장이죠. 개수가 두 장으로 해서 통으로 타일 시공을 벽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인건비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더 입구부터 고급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일괄소 등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말씀드린 대로 우측에 방두 개, 주방, 거실, 안방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테라스가 있는 방부터 가볼게요. 이방 가기 전에 공용 욕실도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현관 전실에서 공용 욕실 지나서 첫 번째 방으로 왔습니다. 지금 모든 바닥재는 80% 돌이 섞여 있는 돌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전도열도 좋고 화재에도 용이하고 보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바닥재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매립 조명 등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방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계속 보시겠지만 가구가 지금 많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해당 세대는 좀 서비스 차원으로 드릴 예정이고요. 2, 3층은 유상 옵션이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지금 우측
우측에도 수납장, 서랍장 되어 있고 책상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파우더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큰 PC를 놔둬도 괜찮을 폭이 있고 또 색감도 우드하고 화이트 톤을 맞춰서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요. 방 사이즈 같은 경우는 2m 80, 2m 70의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여기 무슨 문이 달려 있어요. 이 방에도 여기도 수납이 있는데 안쪽에 또 드레스룸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안쪽에 별도의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시스템 행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역시나 서랍장 또 되어 있어요. 드레스룸도 사이즈 괜찮아요. 1m 85, 160의 크기입니다. 작은 방이잖아요. 앞쪽에 수납이 있었고 안쪽에 또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문 안쪽으로 해서 이 공간,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스타일러나 뭐 서랍장 추가로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 같은 경우는 시스템 창호가 크게 되어 있잖아요. 왜냐? 이곳은 지금 테라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세대 1층 테라스 세대예요. 나가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시면 테라스가 있습니다. 엄청 넓네요. 앞에 좀 집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요 부분은 걱정이 되는데 제가 볼 때 뒷세대는 들어왔잖아요. 뒷집처럼 옆집처럼 이렇게 올려서 막아도 좀 어느 정도 프라이빗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동역 자체는 신축 빌라도 귀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 집도 더 귀하겠죠. 그래서 좋은 것 같고요. 2층, 3층 기준층하고 2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위치가 아주 좋은 집이 테라스까지 있다면 아주 따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재 보시면 굉장히 고급 자재로 시공을 해드렸는데 합성 데크예요. 이거는 관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아주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방에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주방과 연결되는 다용도실에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얼마든지 우리끼리 뭐 파티하고 티 마시고 반려동물 키우기에도 좋고 뭐 서로 함께 힐링할 수가 있겠고요. 이쪽 공간 같은 경우는 좀 여유 공간들이 있으니까 주방에서 연장선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이쪽 문이 있어요. 주차장에서 짐을 옮겨도 굉장히 수월할 것 같아요. 다시 안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 보셨고요. 방 앞에 있는 공용 욕실로 가볼게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선반 있고 그리고 이제 거울형 수납장이 좀 그렇게 크지 않게 있네요. 아마 디자인 면에서 조금 참고를 더 하신 것 같고요. 세면대 배치가 여기가 되어 있고 샤워기 같은 경우는 수전하고 다 매립이 되어 있어요. 이런 고급스러움이 있고요. 용변기 있고 스프레이건 있어서 청소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건거리, 화장지가 이제 나오는 곳까지 좀 매립이 되어 있어서 좀 특이합니다. 아, 여기가 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파티션을 하면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조금 아쉽지만 좀 아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보시고요. 공용 욕실, 전실 앞에 있는 작은 방으로 와볼게요. 자, 두 번째 침실로 왔습니다. 또 북박이 형으로 해서 수납장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있고 통으로 아파트처럼 큰 통으로 시스템 창호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무풍 삼성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네요. 조명도 깔끔하게 매립 조명되어 있고 역시나 바닥은 다 돌마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가는 이쪽 벽면 쪽에 각방 온도 조절기 다 설치되어 있네요. 그레이 톤의 아주 예쁜 고급스러운 주방에 나와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트렌디한 것 같아요. 젊은 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보여드릴 공간, 이렇게 아주 멋스럽게 홈바처럼 이렇게 열면 환기 창문이 있어요. 좀 전에 봤던 테라스랑 이어지고 창문도 역시 큰 걸로 해드렸습니다. 사이즈를 재니까 4m 80에 엄청 길쭉한 주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면 보셔도 상부 하부장이 아주 넉넉하기 때문에 수납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광파 오븐 레인지 옵션 포함되어 있고 세라믹 상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삼성 인덕션도 아주 고급 사양으로 해주셨네요. 그리고 매립으로 후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사각 싱크볼하고 고급 수전까지 다 해주셨네요. 공간 안에 수납할 수 있는 곳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쪽에 되게 많아요. 포세린 타일로 통으로 한 장, 두
주자 이렇게 병명까지 이제 색깔이 틀리게끔 마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별도의 여기 보시면 아주 심플한 조명 아래 식탁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원형이 있지만 길쭉한 테이블 놔두시면은 5인용, 6인용도 가능한 공간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에도 키가 높게 수납 공간이 위에 냉장고 박스에 있고요. 지금 냉장고는 지금 비스포크 그리고 냉장고 김치 냉장고까지 안쪽으로 이거 맞춰서 튀어나오지 않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샘플로 꾸며져 있는 거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용도실은 작네요. 이렇게 요거 워시타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노실하고 꾸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단에 일단은 단차 약간 되어 있는데 냉온수 설치가 되어 있고 요 뒤로 세탁기 수전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에 수납 공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일러실하고 분배기 위치 놔둘 수 있는 공간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문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쪽을 조금 막아서 주방의 연장선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동 보이죠? 근데 일단은 뭐 삼동역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서울 강남 번화가 가도 뷰가 있거나 뭐 폭이 넓거나 그러지 못하거든요. 저희 경기도 광주지만 굉장히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앞에가 뒷동이라서 뷰가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두 동을 질 수 있다는 것도 괜찮은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실 밖으로 남향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시스템 창호 큰 걸로 저희가 해드렸어요. 그리고 역시나 천장에 시스템 무풍 삼성 제품 에어컨이 있고요. 매립형하고 간접 조명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쪽으로 다시 우물형으로 팠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서 훨씬 더 커 보이고 훨씬 더 높은 개방감이 좀 시원합니다. 그리고 실링팬이 있기 때문에 요즘 날씨 아주 좋죠. 투어는 저희가 좀 꾸며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소품이나 사진 같은 거 놔두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말씀드릴게요. 거실은 4m25, 3m55의 크기입니다. 안방 들어오셨고요. 이 공간은 제 카메라 있는 쪽에는 북박이 장이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온전히 침실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슬라이딩 식으로 좀 작게 길게 창문이 되어 있고요. 역시 헤드 위쪽으로도 창문이 있어요. 좀 틀리게 왜냐하면 좀 사생활 보호 양쪽으로 뭐 빌라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창문 크기도 좀 신경을 쓴 부분이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침대 배치하시고 또 역시 서랍장 같은 거 배치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고요. 천장에 매립 조명 그리고 간접 조명 해드렸고 역시나 무풍 삼성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다 원래는 유상 옵션이에요. 근데 1층 세대만 북박이 장 다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쪽 안에는 왜 이렇게 있냐? TV 안쪽으로 놔두시고 이렇게 누워서 보시게끔 이렇게 저희가 좀 동선도 잘 짜봤습니다. 안방에는 뭐 시스템 행거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칸 이렇게 북박이 장으로 저희가 이불장하고 수납할 수 있는 장을 짜드렸고 여기 중간중간은 이제 뭐 더 수납하셔도 돼요. 자주 입는 거 노출될 수 있는 옷들은 여기다 수납하고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꾸며놨어요. 그 왼쪽은 벽면이고요. 그리고 이 공간 우리가 씻고 여기 나와서 옷 입고 또 화장하고 이럴 수 있는 파우더 공간 거울이 크게 달려 있고요. 조명 있고 역시나 또 서랍장이 있기 때문에 수건이나 속옷 같은 거 여기다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부부 욕실로 가볼게요. 오히려 공용 욕실보다 안방 욕실이 더 큰 것 같아요. 환기 창문 되어 있고요. 고급스러운 샤워 시설 잘 되어 있고 수건거리, 이 파티션이 되어 있고 단차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벽면도 아주 고급스럽게 논슬립 타일 시공이 되어 있네요. 세면대 그리고 고급 수전 용변기 배치가 되어 있고 역시 조적으로 선반 같이 일체감을 다 뒀습니다. 그리고 심플하게 거울형 수납장까지 잘 되어 있고 역시나 예쁘게 휴지거리가 굉장히 특이해요. 안쪽으로 매립해놔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삼동역에서 전철 타고
두정거장 가면은 GTX 성남역 A라인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임해역에서 내려서 또 판교 강남까지 또 수월하게 가실 수가 있고 앞으로 위례 신사선까지 또 연장선이 이루어질 예정이 경기도 광주의 초역세권인 삼동역 근처에 있는 신축 빌라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1층엔 테라스 세대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2층하고 가격 차이 2천만 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오셔서 저는 1층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측에 추천 영상을 클릭하시면 좀 큰 구조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두 가지 타입을 보시고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혼자서 찍다 보니까 굉장히 좀 흐름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